포항 YWCA는 오늘 포스코대로 조리실에서 결혼 이민 여성 한국 요리 경연 대회를 가졌습니다. 이번 대회에는 베트남과 필리핀, 태국,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10개 팀이 제법 익숙한 솜씨로 돼지 수육과 소갈비찜, 잡채 등 한국 요리를 선보였습니다. 포항 YWCA는 결혼 이민 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다문화 가족의 소통을 위해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며 우수팀을 시상했습니다.